이루리입니다. 편의점 음식 먹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보니까 요즘 편의점에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소세지 콘치즈래요. 진짜 맛있어 보이죠? 이름만 들어도. 한 끼 계란구이래요. 그리고 이거는 아라비아타 스파게티래요. 치킨 스파게티. 푸르 복숭아. 네, 아, 맛있겠죠? 바로 맛있게 먹어볼게요. 너무 배고파요. 오늘 제가 아점 간단히 먹고 뭘 안 먹었거든요.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약간 매콤한데요? 토마토 소스 맛인데 약간 미트볼 소스 맛도 나고 되게 매콤해서 좋네요. 할라피뇨의 매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치킨도 도동통합이 들어있어요. 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며칠 전에 파스타 집에서 먹었던 토마토 스파게티보다 더 맛있어요. 거기 가게가 어딘지는 비밀로 할게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요즘은 진짜 음식점 굳이 안 가고 편의점에서 사 먹어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콘치즈. 고소한 마요네즈와 치즈의 맛과 아주 달콤한 콘 맛이 정말 잘 어울려요. 입안에서 고소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가 확 퍼지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세지도 맛있거든요. 맛있는데 약간 소세지가 딱딱해요. 맛은 진짜 좋아요. 맛은 좋은데 소세지가 약간 딱딱함? 바닥 부분이 조금 굳은 느낌이 있어서 그거 빼고는 맛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2% 복숭아 맛이에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아라비아타 스파게티가 완전 맛있어요. 이번엔 한 끼 계란구이 먹어볼게요. 되게 먹기 간편하게 포장도 잘 돼있죠? 오, 오동통해 보이는데요. 오,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안에 이게 겹겹이로 돼있는데 안에 뭔가 치즈 같은 게 들어있나봐요. 오늘 편의점 메뉴 다 완전 20점 만점에 20점 성공입니다. 이거 진짜 부드럽고 식감이 일단 너무 부드럽고요. 고소하고 그리고 달콤한데 치즈 맛은 아주 많이 나진 않는데 굉장히 고소한 치즈가 살짝살짝 들어있는 그런 맛인데 그냥 맛있어요. 치즈가 많이 모여있는 쪽에는 치즈 맛이 나네요. 이게 콘치즈랑 계란이 살짝 느껴질 수 있는데 토마토 스파게티가 매콤하고 되게 상큼해가지고
조합이 좋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세 가지 조합으로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좀 매워하실 수도 있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리얼 사운드 대신에 그냥 작업실에서 일반 먹방으로 좀 얘기 많이 하면서 찍어봤는데 이런 것도 괜찮나요? 남은 음식은 제가 조금 쉬었다가 다 마저 먹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맛있는 영상으로,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네, 여러분도 행복한 식사 하세요. 여러분, 항상 노력하는 제가 될게요.